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특별히 우리 송은이 김숙의 언니네 라디오가 아니라 송은이 안영미의 언니네 라디오 함께하고 있는데요. 김숙 씨가 이제 감기가 너무 심해져서 이제 후두염이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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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정말 네, 일원 어치도 안 네. 나오시는 바람에 네. 네, 또 이렇게 그나마 조금 목소리가 네, 괜찮은 네. 그보다는 조금 괜찮은 뭐 허스키한 건 똑같지만 조금 괜찮은 제가 나왔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대신해서 네. 네. 오늘 우리 안영미 씨 보는 라디오 보시면서 네. 주세노님께서 네. 보는 라디오 틀었다가 벌칙으로 머리에 분홍 분핏가루 뿌린 줄 알았다고. 네. 거의 뭐 그런 느낌이에요. 머리에 네. 이렇게 탁탁 턴 느낌. 머리 갖고 장난친 느낌인 거죠. 그냥.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 심지어 머리 감고 왔는데 오늘. 네. 아 정말. 예, 유다연이 복순 씨는 우리 시엄니예요. 네. 예. 아까 윤미순 여사를 네. 복순 씨라고 했죠. 네. 임하영님 두 분 오늘 고등학생 같아요. 반장이랑 불량 청소년. 아. 반장은 누구고 불량 청소년은 누구죠? 네. 딱 보면 나는 당최 모르겠는데. 아, 전 당최 모르겠어요. 아, 진짜요? 아니 누가 아니, 볼펜 좀 볼펜 좀 내려놓으시고요. 아니 누가 저기 볼펜 좀 내려놓으시고요. 하얀색 볼펜은 왜 그렇게 꼭 잡고 아, 있어야 됩니까? 진짜 꽉 네. 막혀 있어. 아 진짜 네. 안영미 씨, 아, 자 우리 네. 잠시 후 어떤 시간들 되는지 예고 네. 좀 해주세요. 네 잠시 후 계속 말 걸어야지 나 좀 네. 못하게. 어우 숨차 좀 아 말 좀 하게 해줘요. 네, 예. 그거 하시면 돼요. 그거 하시면 돼요. 네 잠시 후 2부에는요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비밀 보장 S 함께 하고요. 3, 4부엔 봄 특집 음프라 쑥프리 쇼 네. 제 4탄으로 꾸며드립니다. 네. 예. 오늘은 음프라 영프리 쇼로 네. 네, 가보도록 하죠.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주인공은요. 네. 이분하고 친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홍진경 씨입니다. 아, 네, 뭐, 네. 엉뚱 매력의 1인자죠. 아, 요즘 또 네. 핫하시죠. 핫하시고, 또 여자 예능인으로.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많은 이 홍진경 씨를 좋아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네. 또 홍진경 씨가 또 어려운 또 시기를 겪었는데, 네. 그때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너무나 솔직한 홍진경 씨에 대한 궁금증 많으신 분들 미리미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유쾌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샵에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모바일 메신저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안영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무난합니다. 네. 네. 아이고. 흰볼펜 치워, 흰볼펜 치워. 자, 5657님. 오늘 친정아버지와 아들이 생일이에요. 생일이 같아서 두 배로 축하드리고 싶다고 하시면서 네. 럼블피쉬의 예감 좋은 날 신청하셨네요. 노래 듣고 저희 2부에 올게요. 네. 한동안 내리던